편지를 잘못 보낸 사형? 미국에서 10대 자매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죄자 A는 가정집에 침입해 자매의 언니를 살해했고 동생이 학교에서 귀가하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는데요. 검찰에서는 나쁜 놈이니 사형을 선고해달라 했습니다. 법원은 한 명은 살해, 한 명은 성폭행한 것은 사건이 다르다라며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했고 A는 검찰총장에게 내가 검찰을 이겼다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듯 편지에 적었는데요. 검찰총장은 이 편지를 근거로 다시 재판을 시작하여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남자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